안녕하세요. 카타임 토마입니다. 지금 저는 BMW XM 모델을 시작을 했습니다. 외관 디자인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실정은 아니에요. 근데 뭐 이미 XM이라는 차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에 딱 보면 뭐라 그래야 돼? 괴물 같아요. 만류기종이란 말? 괴물 같은 디자인도 그게 다라면 이렇게 멋있어질 수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7시리즈나 아니면 X7의 그 디자인을 진짜 가장 멋지게 재해석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뒷모습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엄청 길어요. 이게 전장이 5110mm가 좀 넘는 굉장히 긴 전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내 공간도 굉장히 넓고, 그리고 또 실내가 엄청나게 고급스럽게 돼 있어요. 이런 디스플레이의 그 장착 강도 이런 것도 어마어마합니다. 단단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2억이 넘는 차답게 실내의 이 마감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이 헤드라이너의 블랙 소재와 그리고 또 앰비언트 라이트의 화려함, 진짜 흠잡을 데가 없어요. 흠잡을 게 가격? 가격은 엄청 비쌉니다. 아무리 프리미엄 브랜드 차량이라고 그래도 그렇게 많이 팔 수가 없는 가격이죠. 2억이 넘어가니까. 제일 싼 게 2억 2천대고, 그리고 또 2억 5천대,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BMW 내에서도 많이 팔려고 만든 차라기보다는 헤일로카에 좀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은 그냥 단숨에 사고 싶은 그런 차지만, 그 힘든 차죠. 네. 그리고 4.4L V8 엔진이 들어갔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에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고요. 완충 시 주행 가는 거리가 62km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출퇴근할 때 쓰기에는 상당히 좋죠. 완충해가지고 한 62km 정도 전기로만 쭉쭉 가면 되니까 그렇게 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 시승 행사를 오면서 이 차량을 시승을 할 거라고 생각은 못해가지고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는 못하지만 대충 600마력의 중반대 최고 출력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왔고요. 그리고 또 블랙라벨 차량 같은 경우는 700마력 중반대 합산 출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진 차량이라고 할 수 있고, 제로백은 4.3초고요 그리고 최고속도는 시속 250km에서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일단은 가속페달을 쭉 밟았을 때 느껴지는 느낌은 매우 강력하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핸들링도 상당히 진중해요. 딱 보면은 중앙 유지 능력? 그런 게 훌륭합니다. 훌륭하게 중앙을 딱 잡아줘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BMW 차량이 대부분 그런데 운전을 하면서 피로감이 이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착좌감 같은 것도 상당히 훌륭하고요. 그리고 이 가죽이 맨 피부에 닿았을 때 기분 좋은 정도의 그런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가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팔을 입고 암레스트에 딱 팔을 걸쳤을 때 시원해요. 기분 좋은 시원함이 이렇게 팔에서 딱 타고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잠깐만 좀 앞에 차가 없으니까 조금만 밟아볼게요.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네, 진짜. 아, 너무 좋다. 운전을 딱 하다 보니까 이 차의 크기에 비해서는 스티어링 휠이 조금 작은 느낌이 들어서 좀 스포티한, 역동적인 그런 드라이빙 포지션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가 공차 중량이 2750kg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무거운 배터리도 들어가 있고, 또 엔진도 엄청 크잖아요. 4.4L의 V8 엔진이기 때문에 엔진도 엄청 무거운 엔진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2750kg인데 그 2750kg의 엄청난 무게가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 주행을 전혀 방해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고요. 묵직하게 크루징한다는 그런 느낌을 줘서 진짜 대단합니다. 이게 딱 밟았을 때 이 크루징하는 느낌이 정말 상당하고요. 그리고 또 무게감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동 능력이 안 좋으면 큰일 나거든요. 쭉 밀리는 느낌이 들 텐데 브레이크도 잘 들어서 역시 BMW답게, 그리고 BMW에서도 상위 포지션을 잡은 차량답게 굉장한 운동 성능을 보여준다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돌리는데 휠이 무겁지도 않고 가벼워가지고 유격이 막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요. 적당한 무게감을 주면서 커다란 차체를 굉장히 날카롭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보니까 하체 세팅은 부드럽게 되어 있어요. 승차감을 많이 잡아준 그런 하체 세팅을 느끼게 해준다. 뭐 아시겠지만 BMW 차량이 부드럽다고 해서 이렇게 막 출렁출렁하지 않잖아요.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높은 전고를 가지고 있는 SUV임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좀 이렇게 코너를 좀 빠르게 돌파를 할 때 출렁거린 그런 느낌은 없고요. 자연스러운 그런 피칭과 롤링 같은 거는 좀 있죠. 높은 차량이다 보니까. 근데 그게 과해서 막 울컥거린다거나 출렁출렁거린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2억 넘는 차를 잘못 만들면 안 되죠. 사기지, 사기. 와, 진짜. 와, 진짜. 아, 진짜. 너무 좋다. 근데 저는 IX가 더 좋습니다. IX는 그래도 좀 현실적이거든. 가격이 좀 현실적이거든요. 근데 이 차량을 겉에서 보면 그 가격대가 이상하지가 않아요. 워낙에 막 엄청난 그런 포스를 풍겨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2억 5천? 아, 너 그럴만하지. 너 그럴만하지.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XM이에요, M. M 시리즈라서 M모드가 있어. 좀 이따 저기 가서 M모드를 좀 켜봐야 되겠다. 아, 저 그냥 하이브리드 차? 이런 거 타는 느낌이었는데 M이에요 M 이거 M이라서 M모드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M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보통 M 차량 같은 경우에는 M3 이런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이 연비가 리터당 9.2km 뭐 9.1km 이렇단 말이죠. 근데 이 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750kg의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지고 있고 전장이 5m가 넘어가는 엄청난 차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합 연비가 10km 리터당 10km입니다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연비가 상당히 좋게 나온 거죠. 이 무게를 생각하면은 10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 뽑은 그런 연비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진짜 길게 타보고 싶다. 지금 와이프랑 같이 시승을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좀 출연 좀 하라니까 싫대요. 그래서 저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뒤가 뭐 그냥 엄청 넓어요. 엄청 넓어서 지금 저기서 아주 그냥 난리 났어. 정 사장님 기사 노릇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내가 투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래는 자주색이고 위에는 블랙 컬러예요. 헤드라이너는 이거는 뭐 세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 그래서 실내가 좀 화려해요. 그리고 바우스 앤 윌킨스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데 아마 이게 IX랑 비슷할 것 같아. 아, 음원이 없다. IX도 보면은 등으로 음악을 막 전달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귀로 듣는다기보다는 몸으로 듣는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차량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을 줄 것 같아요. 바우스 앤 윌킨스 오디오 그런 느낌을 줄 것 같고 이 중간중간에 들리는 이 사운드가 V8 특유의 엔진 회전 질감이랑 들려오는 사운드가 상당히 좀 달리고 싶다는 마음을 자극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번 영상은 좀 짧게 하고요. 제가 이 부탁을 해가지고 3박 4일 정도 이 차를 한번 시승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는 디자인과 성능 같은 거를 좀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량의 시승은 포롱 의정부 전시장 지원으로 시승을 하고 있고요. 맛보기죠, 맛보기. 그래서 이렇게 짧게 시승을 한 거고 제가 요거 좀 부탁을 해가지고 길게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이거 너무 차가 너무 좋아서 안 되겠어요. 비싸고 그래가지고 좀 부담스러워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한번 타보고 싶다. 진짜 타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꼭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약간 좀 길이 뚫려서 M을 놓고 한번 밟아볼게요. 와, M은 M입니다. 뻥 뚫린 도로에서 M1, M2 이렇게 놓고 밟으면 진짜 재밌겠는데요. 그것까지 한번 나중에 추후에 좀 더 그 긴 시승 기회가 생긴다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시청 감사합니다.